안녕하세요. 라인스클럽의 라인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렇게 루시드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을 합니다. 뒤에 보시는 차가 어떤 차일 것 같으세요? 이 차는 루시드 에어의 그랜드 투어링입니다. 그랜드 투어링 이제 드림 에디션 바로 다음 레벨이기 때문에 이 차도 저희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오늘은 그럼 특별히 어떤 차 때문에 왔느냐, 여러분 보셔야죠.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 완전 파이널라이즈드 된 프리 프로덕션 모델이 오늘 이 스튜디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이 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짜잔,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오늘 이 차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루시드 에어 프리 프로덕션 카 디자인드 인 캘리포니아 빌트 인 아리조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차를 애리조나 공장에서 실제로 제조를 하고 루시드 본사로 보내서 파이널 인스펙션을 받은 차예요. 실제 제조되는 차량과 다 똑같은데 아직 그 도로 주행을 위한 파이널라이즈 프로그래밍만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기능들은 다 구현이 되고 다 펑셔너블한 완벽한 그런 루시드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차는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가 19인치예요. 자, 19인치는 어떤 뜻이냐, 이번에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이 퍼포먼스 모델과 레인지 모델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보신 이 차량이 레인지 모델, 그래서 윌이 19인치고요 933마력에 520마일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고요. 이외에 퍼포먼스 모델은 21인치 윌을 탑재하면서 1111마력에 471의 주행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전 프로덕션 모델을 또 리뷰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부분이 프로토타입에서 발전됐는지, 그리고 이 프리 프로덕션 모델과 실제 생산된 차량의 파이널 버전은 또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저희가 짚어가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프로토타입에서 못 보여드렸던 것들을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저희가 프로토타입에서는 차 안에 타고 했지만 많은 기능들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 스크린이 작동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시트를 조정할 수 있는 22방향으로 시트를 조정이 가능한 시트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 펑셔널 기능들이 다 이제 탑재가 되고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죠. 자, 드디어 저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애리조나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 그 차량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아, 좋네요. 역시 앉았을 때 딱 느낌은 이런 모든 소재들이 다 고급스럽기 때문에 마감이 굉장히 차가 코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안락하고, 그리고 그런 반면에 스크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최첨단 차량 안에 탑승한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이 문 안쪽에 알칸타라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요. 밑에는 또 이렇게 패브릭으로 돼 있죠. 네, 여러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 아직 이 시스템이 주행을 하는 시스템으로 완전히 셋업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등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린이 다 작동이 되고, 예전에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작동될 것이다 라는 어떤 디자인만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실제로 구현이 되죠. 그리고 요즘에 모든 차량들이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렇게 띔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예시로 눈에 잘 띄는 인스파이어 라이트로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이 중앙을 관통하면서 딱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하면은 이 뒤에도 지금 시트에 그 사이드로 앰비언트 라이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 손잡이 쪽에도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라이트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스크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띔을 바꾸면 그 띔에 맞는 컬러로 그 스크린 계기판에 있는 이 컬러도 바뀌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스크린이 그 기능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주행에 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헤드라이트를 킨다거나 뭐 이렇게 주행에 필요한 기능들을 왼쪽에 모아놨고요. 가운데는 저희가 주행하면서 봐야 되는 속도,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정보들이 있겠죠. 그 다음 오른쪽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능별로 필요한 내용을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디자인을 해놨는데, 특이한 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제 라디오를 해놓으면 이제 세부 기능들을 할 때 좁은 내용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이 슬라이드가 더 큰 메뉴 창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럼 여기서 세부 기능들을 제가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셋업이 끝났으면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목적에 맞게 스크린을 굉장히 잘 배분해 놓고 또 연동돼서 기능들을 구별해 놨습니다. 오늘 앉아보니까 이 시트에 마사지 기능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뭐 롤링, 언와인드, 웨이브 뭐 이런 기능별로 좀 다른 느낌으로 마사지 이렇게 섹터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파워를 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웨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 진짜 파도가 제 지금 엉덩이 허벅지부터 해가지고 이 등까지 지금 쫙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장거리 운전할 때 이렇게 엉덩이 아프거나 좀 불편한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보세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마사지 느낌과 정말 표현이 같은 느낌으로 잘 돼 있어요. 이 느낌이 마사지기는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또 앉아서 마사지도 받고 오늘 이 기능들을 보고 하니까 루시드가 정말로 이 고급차 전기차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에 충분히 경쟁력 있다, 그런 능력이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2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리클라인 이런 것들을 가운데 있는 스크린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물론 왼쪽에 있는 그 시트 밑에 있는 그 버튼으로도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선택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다른 거 예시 들어서 해볼까요? 가는데 좀 졸리다. 마사지 좀 받을까? 쭉 가다가요. 있는 메뉴에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나 이러니까 운전석을 좀 해서 마사지를 켜자. 몇 가지 그냥 쭉 이어지죠. 제 눈으로만 해서 갈 수 있어요. 뭐 들어가고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운전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된다는 거. 정말 많이 연구하고 운전자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운전자석에 딱 앉아가지고 했을 때 이 핸들 느낌, 여기가 되게 두툼하거든요. 이거는 여기가 생각보다 좀 두툼해요. 그래서 실제 운전할 때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지금은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 잡는 거 이런 거 괜찮고, 그 다음에 요 느낌 두께의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가죽으로 돼 있고, 롤업 하면서 선택하고 볼륨 같은 거 조정할 수 있는 이 아날로그 롤러가 있고요. 이전에는 없었던 기능들이 이렇게 핸들의 버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어 변속을 이쪽에서 하게 돼 있죠. 이렇게 드라이브로 해서 고급스럽게 돼 있고, 굉장히 디자인이 날렵하게 돼 있네요. 파킹, 그리고 이쪽에도 그 와이퍼 기능, 그 다음에 하이빔 조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바이저 위에 글래스 루프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옆으로 옮기면 이쪽에서 바이저를 잡아주는 이 부분이 이렇게 위에 인도 위에 남게 됩니다. 글래스에 이거를 익스텐드 확장하면 여기까지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가장 취약한 요 부분까지 막아준다는 거 정말 마음에 듭니다. 뭐 여러분들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유독 테슬라를 타면서 이 선바이저에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정말 좋습니다.
자, 가운데 컨셉 박스가 있습니다. 컵홀더 두 개 있는 거. 이거는 프로토타입과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충전하는 게 이렇게 딱 해서 완전히 누르면은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 홀더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큐어하게 안정적으로 이 핸드폰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전이 딱 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USB-C 타입과 A 단자 두 가지가 다 있고요. 어나더 스토리지가 이 뒤쪽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이쪽을 커버를 닫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닫으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전에 프로토타입 탔을 때는 이런 기능들이 다 제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 다 켜고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오고 나서 마지막으로 보니까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 어떤 부분이 됐냐면 이 앞에 마감들, 여기 마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 여기 천장, 이 선바이저, 이 모든 마감과 디테일들. 내가 차에 탔는데 굉장히 그 코지한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느낌, 굉장히 좀 집 같은 느낌을 줘요. 여러분, 이거는 카메라에 어떻게 여러분들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온 차들을 다 타고 있잖아요. 그 차들과 확실히 차별되는 점입니다. 그 다른 차들이 얼마만큼 뭐 스크린을 갖다 요즘 붙이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전기차처럼 하기 위해서 막 여러가지 기능들을 넣었지만 루시드가 주는 감성에 굉장히 제가 지금 따뜻함을 느껴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 루시드에 앉아서 라이언이 얘기한 게 어떤 느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같이 느껴보셔도 충분히 좋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프로토타입 탔을 때는 딱 느낌이 별거 없는데?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편한지 모르겠는데?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뒷좌석에 앉았는데 이 각도가 되게 좋아졌어요. 각도가 되게 좋아졌고 역시나 여기 발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게 엉덩이가 낮아지고 좀 뒤로 기울어져서 그런가?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엔 되게 플랫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몸과 같이 파인 그 부분이 있거든요. 뒷좌석의 느낌이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엉덩이가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느낌이. 근데 그거는 장기간 타봐야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뒷좌석에 앉은 느낌과 정확한 평은 다음에 실제 차량 주행하고 실제 차량 테스트하면서 그때 한번 정확히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은 첫 번째 느낌은 시트가 되게 낮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제 무릎이 이렇게 올라온 거 그리고 제 등이 좀 더 누워진 거 그래서 불편함은 없거든요. 근데 이 느낌을 한번 주행 중에 한번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문 버는 레버가 이쪽에 있고 열고 이렇게 닫으면 소프트 클로징. 자, 자동 전동으로 자동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 프로토타입과 다르게 수동으로 개폐가 되고 걸었을 때 소프트 클로징 있는 거. 전자식 공기조향 장치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전자식으로 뒤에 탑승자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쿨링 시트와 그 다음에 히팅 시트 모두 다 가능한 차량입니다. 뒷좌석은 이렇게 앉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느낌이 차량 되게 넓다라는 느낌이 확 들고요. 코지한 느낌, 그리고 이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트렁크입니다. 자, 개폐되는 이 각도가 훨씬 높아지니까 물건 놓고 빼고 하는데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편해졌죠. 예전에 약간 요 정도에서 멈췄었는데 이 프리 프로덕션 라인으로 들어오면서 이 공간이 확실히 오픈되어 있다는 거, 밑에 히든 스페이스 넓게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비상시에 후방 차량이 볼 수 있는 안전등이 이렇게 트렁크 열면은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진짜 고급스럽네요. 이 라인의 그 라이트 굉장히 고급스럽고. 자,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완벽한 루시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고 빼고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좋죠?
자,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히든 스페이스가 또 이렇게 큰 공간이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테슬라 프렁크의 3배입니다, 3배. 근데 그 이 프렁크 안에 이 재질은 제 기억에 그 프로토타입에서는 더 좋았던 것 같거든요. 더 부드럽고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머티리얼은 좀 바뀌었어요. 어쨌든 스페이스는 굉장히 실용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 한번 확인 더 확인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라이언스 클럽의 라이언이었고요. 오늘도 이렇게 또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준 우리 루시드 모터스 그리고 베벌리 힐 스튜디오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완성된 루시드 차량을 또 리뷰하고 시승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